위위경 안심할 수 없어서 오랑이옵니다. 오랑이. 피를 많이 흘리셨사옵니다. 오랑아, 내 당장 대장군 조원정이를 찾아가. 조대장군한테 균이가 그 나를 도모하려던 일을 전하거라. 소인, 사경을 헤매는 위위경을 혼자 두고 떠나신 입사옵니다. 난 괜찮으니 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균이가 조대장군까지 도모를 한다면 나 또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야. 어서 황도로 돌아가거라. 예, 소인, 위위경의 분부를 받잡겠사옵니다. 위위경, 상처가 깊사오니 몸을 움직이시면 결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래, 어냐. 네, 예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야. 소인, 조대장군과 의원을 데리고 곧 돌아오겠사옵니다. 나를 배신을 해. 뭐냐, 내 해주가 보낸 씨를 말리고 황수가 조정을 모조리 도리구를 내버릴 것이야. 계집이옵니다. 생포하라. 위경의 행방이 묘연하다니 그 무슨 말이냐? 위경이 일찍 서교 훈련장을 돌아보러 나간 후에 종적을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지난번 황상패 아껴서 서경 출정에 청을 물리신 일로 위경의 심기가 불편할 터이니 황도 밖으로 바람이라도 쏘이러 간 게지. 소첩 생각엔 위경 신상에 위급한 일이 생긴 듯 싶사옵니다. 어라? 위급한 일이라니? 태우패 아껴서 응양군 대장군 조원정을 불러 위경의 행방을 찾아내라는 명을 내리시옵소서. 일이 지체되면 위경은 물론이 없고 황실에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네, 어찌 위경이 변을 당하였다고 확신하느냐? 폐하, 지금은 그 까닭을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속히 조대장군을 불러 명을 내리시옵소서. 위경이 무사무탈 할지라도 태우패와 깨워서 위경을 걱정하시어 군사를 풀어 찾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감흡할 것이옵니다. 폐하, 경각을 다투는 일이옵니다. 뭐냐, 내 말대로 하마. 조상궁, 응양군 대장군 조원정이를 불러들이거라.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소처, 태우파의 성운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조대장군이 황궁을 나갔다. 예, 행적도 알리지 않고 퇴궁하였다고 들었사옵니다.
조 대장군 어서 오시게. 자자 자자하시게. 상장군께서 소장을 어찌 급하게 찾으셨사옵니까? 우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컸세. 자, 예. 자, 받. 네, 이번에 응양군 상장군에서 물러나려고 하네. 내 후임으로 조대장군을 황상폐하께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네 뜻은 어떠한가? 아, 예? 조대장군 자네가 이 나라 군부의 수장을 맡아달라 이 말일세. 하오나 위경께서 계시온데 소장이었지 군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겠사옵니까? 조대장군 너무 겸양치 마시게. 서경이 함락되면 위경은 사직을 할 것이고 나 또한 사직을 할 것일세. 그래 되면은 이 나라 군부를 이끌어갈 동량은 조대장군 차례밖에 더 있겠는가? 위위경의 행방이 노연한 터에 조원정까지 황고을 비웠다. 심상치가 않으며 대체 누가 위경의 신변을 노리고 있단 말인가? 상장군 정종분의 과격한 위인이 못되거늘 하면 정균이가 이를 도모하였단 말인가? 정균이가? 허교이, 저 부인은 누구신가? 대주의 총이었던 무비옵니다. 무비? 결령해소! 무비옵니다. 그 보라니? 지금 위경이 참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은밀히 나돌고 있습니다. 뭐야? 위경 참사를 당하였다? 그의 승병 훈련장에서 변을 당했다고 하옵니다. 김대정, 위경을 도모한 자가 누구라던가? 성장군의 자제인 정장군이라고 하옵니다. 어교이, 대전은 물론이고 황궁의 정각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우리 결룡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한치의 동의 없이 황상패와 황궁을 지켜야 할 것이야. 준명! 도설치 아니하겠느냐? 독한 계집이로구나. 돌을 더 올려라. 예!